준비하고 같이 한번 진도 32번부터 40번까지 나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초콜릿 젤리, 야 품절이다, 젤리 품절. 야, 공공 초콜릿 챙겨가, 초콜릿 먹고 있잖아. 이거 사탕이다. 하늘색 이제 없을걸? 어, 빨간색밖에 없어. 같아. 본문상 32번에 나오는 뭐를 지칭하는 것 같아? 바우어. 그쵸, 바우어. 타워스? 타워죠. 이거 새가 지은 거래. 나도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은데? 보면은 거기에서 그 트래시라고 해서 잡동사니 같은 걸로 만든다고 했잖아. 엄청나지 않아? 그러니까 빨대랑 병뚜껑이거든? 공통땡 색깔로 이렇게 바우어를 지은 거죠. 결국에 이게 글쓴이가 보기엔 이거를 예술작품이라고 표현하잖아. 암컷이 이 타워를 짓냐, 수컷이 짓냐. 수컷이 짓는 거잖아. 암컷에게 구애하기 위해서. 그쵸? 바우어 새. 실제로 이렇게 부리로 하나하나 이 병뚜껑 다 옮겨온 거라고. 어? 손이 없으니까는 부리 하나당 뚜껑 하나라고. 자기 몸색이랑 비슷한 거로 고른 것 같지 않냐? 파란색이랑 하늘색? 감흥 없어? 빨리 진도나 나가? 그냥 뭐. 동물들은 arguably 직역하면 주장하곤 되거든. 주장컨대 예술을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틀림없이 예술을 만든다는 거죠. 매일 수컷, 바우어버드, 바우어새는, 근데 이게 어디에 서식하냐면 뉴긴이랑 호주에 서식을 하는데 이렇게 의역이 되겠죠. 직역하면 뉴기니와 호주의 수컷 바우어새잖아. 즉 이 지역에 서식을 한다는 거겠죠. 이 바우어새라는 게 데디케이트, 헌신을 한답니다. 커다란 부분을,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의 커다란 부분을 헌신을 하는 거죠. 뭐 하는데? 일라보로 정교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 구조물을 뭘로 만들어? 초이그? 나뭇가지, 꽃, 베리스, 딸기류,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심지어는 딱정벌레의 날개 있지. 그거 알록달록 이쁘잖아. 아마 말라 죽은 거 떼어다가 만들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다채로운 잡동사니, 쓰레기로 이런 구조물을 만든다는 거죠. 아까 보여줬듯이 빨대나 뚜껑 같은 거. 보면 여기에서 dedicate A to B거든? 여기서 to는 품사가 뭐야? 전치사인 거 있지만 전치사? dedicate 대신에 devote를 써도 돼, devote. 결국에는 devote A to B가 되는 거야. A를 헌신하다 B에. 이렇게 되는 거다. A를 헌신하다 B에. Dedicate A to B 똑같아. 이퀄 표시 해줬으니까. 3번 형광펜 들어서 3번 문장의 주어인 these.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이치. 이치. 그렇죠, 이치. 그 다음에 5번 문장이 문장삽입 문자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든. 문삽? 어렵? 그렇죠, 문삽. 문장삽입으로. 근데 아까 내가 그 이미지로 보여줬던 디즈 이러한 것들이 백드롭 뒤에 떨어지는 거니까는 배경이 되는 거거든. 그들의 복잡한 메이팅 댄시스, 그 짝짓기 춤, 춤에. 그리고 그것은 포함을 한답니다. 아크로배틱, 고개의 움직임,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테이션스, 모방. 다른 종을 모방하기까지 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수컷이 얼마나 애쓰는지 알겠지. 예술작품처럼 구조물도 짓고 고개 움직임, 심지어 다른 동물의 움직임까지 모방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냐, 수컷들이 자연계에서. 디즈가 지칭하는 게 뭘까? 무엇이 배경이 되는 거야, 그들의 몸짓에? Structures?
거의 연예인이죠. 자기 무대 짓고 춤까지 추는 거잖아. 이거 읽으니까 그거 기억나지? 콜투십 댄스, 짝짓기 댄스, 그거 생선, 붉은 배가 되면은 그 암컷이. 왓부터 네모가로 어디까지 못 가느냐, 너네. 컨스트럭. 여기까지 못 볼게. 아, 이렇게 할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괜찮아? 이렇게. 그럼 왓이 주어가 돼가지고, 왓, 명사절이 주어가 돼서 단수 동사 is 나온 거고, 댓도 역시나 이렇게 네모가로로 묶으면 돼서. Most amazing 하면은 가장 놀라운 것. 그 타워와 바우어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거 있잖아. 그들이 constructs. 건축하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것들이 stereotyped,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랍니다. Beehive, 벌집이나 hummingbird, 벌새의 nest, 둥지처럼. 그러니까 모양이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네.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뭘까 여기에서? 데이언트에서 데이는 타월스로 보면 될것 같아. 이 질문은 다 이해했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볼게 한번. 추가적 설명은 뭐냐면 지금 바우어에 큰 따옴표 쳐져 있잖아. 이게 왜큰 따옴표가 쳐져 있냐면 그 호주 지역에서 유행하는 카드놀이가 있대. 우리나라로 치면 그 원카드 알지? 그것처럼 거기에서 조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우어라는 카드래. 바우어는 카드 이름이야. 그 카드 게임 놀이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장의 무기 같은 거지. 그 수컷의 새한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호주인들이 이 바우어에 큰 따옴표가 쳐져 있으면 그게 문맥상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컷이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라는 뜻 때문에 바우어에 이렇게 큰 따옴표가 쳐져 있는 거다. 우리는 모르지만. 5번 문장. 각각의 것들이 다르답니다. 그럼 이 각각의 것이 지칭하는 거는 역시 뭘까? 원까지 치는 게 나으려나? 이 데이가 데이라는 거 알죠? 그 구조물, 타워라는 거. 결국엔 타워를 지칭하는 거다 똑같이. 아티스틱, 예술적인 그런 기술 있잖아. 파인, 정교한이라는 형용사거든. 크래프트 벌드쉽이잖아. 우리 이거 수특하면서 외웠지. 크래프트 맨십이 뭐야? 장인정신이야, 장인정신. 어떤 사람이 엄청난 숙련도를 가지고 아름다운 예술작품 같은 걸 만들어냈을 때그 장인정신이 엄청나다고 하잖아? 도작이나 예술작품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만든 용어죠. 크래프트 벌드십이니까는 한자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 장조정신. 그쵸? 세 조자 써서. 그 정교한 장조정신을 가지고 그 예술적인 스킬이라는 게 보상을 받죠. 휘메일스. 암컷에 의해서. 그쵸? 이렇게 애썼으니까 짝짓기 할수 있는 거죠, 수컷은. 많은 연구자들이 뭐라고 제시하는지 알아? 이러한 디스플레이스, 과시. 그쵸?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기. 과시라는 게 사용이 된다는 거야. 여성 암컷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암컷들이 왜 사용하는 거야? 투 게이지? 측정하기 위해서 그 디스플레이, 그 바우어, 타워를 보는 거거든. 인지적인 능력을, 그쵸? 그녀의 잠재적인 짝짓기 상대에 대한 네모가로 닫고. 그러니까 얘들아, 벗 기준으로 왼쪽에서 연구자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암컷, 우리 여자새들이 보기에는 그 바우어를 보면은 뭐를 알수 있다는 거야, 수컷에? 그쵸, 지능을 알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능의 표시라고 생각해서 짝짓기를 하는 거다라고 연구자들은 생각했지만, 우리 다윈? 계속 나오죠? 이 진화론자인 다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했어? 그녀가 그냥 실제로 끌린다는 거야. 그것들의 아름다움에, 단순하게. 지능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죠. 여기서 대열이 지칭하는 것은 문맥상 예로 봐야죠. 디스플레이스. 이러한 과시.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잖아. 8번 문장. 다시 얘기해서 바우어는 단순하게 시그널스 신호가 아니라는 거야. 암 수컷의 퀄리티 특징 자질의 신호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의 의견이야, 얘들아?
다윈의 의견이에요. 다윈? 다윈인? 다윈? 그들은 그것들은 appreciated 감상이 되는 거죠. 문맥상 여기에서는 감상하다라고 해석해야 돼. 감상이 되는 거죠. 암컷에 의해서 그것 자신의 목적으로, 즉 그것 자체로, 예술품 자체로 지능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단어에 나오냐? For their own sake? For once야. 소유격 넣으면 돼. 그것 자체로. 중요하니까 빨간색 펜으로 써주는 거다. 머치 에즈 뒤에 한번 해석해봐. 얘는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에즈 이하로? 뭐 해주고 있냐? 글의 쓰임으로. 우리가 그림을 감상하는 것처럼, 봄꽃 한 다발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처럼. 비유죠, 비유. 비유를 하고 있잖아. 우리가 봄꽃 부케 한 다발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처럼 암컷들도 그러는 거다. 이게 다윈의 주장이죠. 의외의 주장을 했는데? 연구라는 게 살펴보았답니다. 그쵸? 바우어 새들이 인지 테스트에서 더 잘한 바우어 새들이 더 성공을 하는지, 그 짝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똑똑한 바우어 새가 짝짓기를 더 잘하냐, 이거를 한번 살펴본 거죠. 결과는 yes야 no야? no죠 no. they were not.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 이게 함축하는 건 결국에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 They were not, 그쵸? More successful. 여기서 they가 지칭하는 게 누군데? 그들은 더 성공적이지 않았다. 즉 짝짓기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건 아니었다는 거잖아. 인지 테스트에서 더 잘한 바우어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짝짓기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서제스팅부터 세모가루로 묶어왔죠. 암시하면서. 서제스팅에 걸리는 주어가 it, isn't이죠. 왜냐면 지금 whatever도 얘 부사절 처리하면 돼. 여기에서 해석하고 이 이시지칭하는 게 뭔지 한번 물어볼게. 이시지칭하는 게 뭔지. 10번 문장. 그러니까 인지 테스트에서 더 잘한 바우어 새들이 더 짝짓기에 성공한 건 아니거든. 근데 이게 뭐를 암시하냐면, 그 여성이 찾는 게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straightforward 직접적인 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인지적 능력에 네모 가로로 닫고.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그럼 일단 내용을 이해했어 얘들아. 암컷들이 원하는 건 똑똑한 수컷이야? 아니라는 거죠. 그럼 it은 뭐야? whatever이잖아, whatever. 그러니까 여성이 찾는 게 무엇이든 그거는 인지적 능력의 직접적인 표 그쵸? 맞아. It은 whatever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whatever 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표시해놔. 이시지칭하는 거. 결국 암컷들이 원하는 건 똑똑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다.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되냐? 일단 8번이다. 8번. 그럼 여기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가장 중요한 토픽은 뭐야? 지금 32번이 질문이고, 주체는 누구야? 주체. 이 글의 주체 얘들아. 진도 다 못 나간다. 주체 뭐야? 바우어? 새죠. 암컷, 수컷. 수컷이죠. 수컷 바우어 새? 대답해야 돼? 응?
수컷 바우어 새지. 수컷 바우어 새가 뭐를 지어? 바우어를 짓잖아. 이게 일반적인 진술로 본문상에선 구조물이라고 돼 있죠. 구조물. 돼? 젠장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짓는 거야, 바우어? 구조물 왜 지어? 그쵸, 짝짓기 하려고 짓는 거잖아, 짝짓기. 짝짓기 하려고 짓는 건데, 이 바우어 구조물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잖아. 첫 번째는 뭐라고 봐? 많은 연구자들은.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거라고 보죠, 인지 능력. 근데 다윈은 뭐라고 얘기했어? 그냥 아름다운 그쵸, 아름다움. 즉,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거라고 하잖아. 실제로 이 글에서는 뭐를 더 강조해? 전자야, 후자야?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얘기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별표로 칠까? 니네 이해할 수 있게 쓰면 돼. 이 글에서는 이 아래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인지 능력이 높다고 해서 짝짓기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 이 33번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하나 정리하고 갈 건데 require, acquire, AC 그 다음에 inquire. require은 우리 대표 동사에서도 나오죠. 얘 뜻이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acquire은 뜻이 뭐야, 얘들아? 얻다, 습득하다. inquire은 묻다, 질문하다. 이세개 단어가 본문상에 전부 다 나오거든? 얘는 3번부터 6번 문장까지 묶을게. 3번부터 6번. 토픽은 너네가 찾는 거다. 3에서 6. 그 다음에 7에서 끝까지. 이건 주제문을 찾는다기보단 토픽을 찾으면 되는데, 3번에서 6번까지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야? 토픽이 뭐야? 몇번 문장이 있어, 토픽이? 1번부터 6번까지는. 대조되는 토픽이 뭘것 같아, 지금 묶은 거에서? 뭐야? 그쵸. 전통적인 온라인 세일에 대해서 3번 문장에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7번 문장에서는 new, 새롭죠.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온라인 판매 방식. 이게 뭔데? 실시간 스트리밍 얘기하는 거잖아. 라이브 스트리밍 셀링. 이 토픽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런 하면은 러너 비즈니스 하면 런이 운영하다라는 뜻이 있어. 사업을 운영하는 거 있잖아.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컨슈머, 커스터머랑 헷갈리는 거 아니다. 소비자에게 알아야 하는 것을 요구한답니다. get to는 뭐뭐 해야 하다거든. 알아야만 하는 것을 요구하죠. 그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대의가 지칭하는 건 컨슈머 쓰겠죠, 당연히.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상품 팔려면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상품 당연히 알아야죠. 하지만 more than that, 그거 이상으로 너는, 그러니까 however는 여기에서 역접이 아니라 뭘로 쓰인 것 같아, 얘들아? 연결어로서? 강조죠, 강조. 그러니까 상품도 알아야지만 더 강조하자면 긍정적인 경험을 연결시켜야죠. 그 상품에, 그들이 구매하는 상품에.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상품뿐만이 아니라, 얘들아 이거 되게 구분하는 거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 물리적인 상품뿐만이 아니라 그 상품을 살때 하는 경험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야. 스타벅스 갈때 음료가 맛있어도 그 음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우면 어때? 괜찮지 않아? 난 괜찮아. 음료만 제발 맛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또 스타벅스에서 한바탕 했잖아. 그 스타벅스 이야기 알죠? 긴 스토리, 기존 친구들은. 일단 진도 나가고 힘이 남으면 얘기해줄게. 전통적인 온라인 판매에서 사람들은
비바운드 투 하면은 뭐뭐하게 마련이다. 대답을 빠릿하게 해야지 이제 또 흥미로운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안 들어도 그만? 그쵸. 전통적이거나 전통적인 혹은 온라인 판매에서 사람들은 favorably 호의적으로 vendor 판매자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 판매자를 생각하잖아. 호의적으로 판매자 생각하죠. 그리고 상품을 생각하죠. 근데 이게 어떤 상품이냐면 그들이 쉽게 inquire about 이거 보니까 얘들아 inquire은 무슨 동사냐? 뒤에 전치사가 필요한 자동사죠. 왜냐면 대시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and를 사이로는 지금 acquire이랑 두 개가 병렬되는 거잖아. inquire이랑. 그렇죠. 이렇게 묶을게 나는.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열린 거맨 마지막에서 닫았다. good order 하면 직역하면 좋은 질서거든. 의역하면은 질서 정연하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하거나 그 가게 가서 물건 살때 우리 어떻게 생각해? 그냥 호의적으로 그 판매자 생각하잖아. 상품도 그렇고. 근데 어떤 상품? 대의가 지칭하는 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상품 있잖아. 질서정연하게. 뭐 복잡할 거 전혀 없죠. 4번 문장에서 유징은 동명사죠.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죠. 그들의 만족도를. 그리고 그들은 기억하겠죠. repurchase. 재구매할 것을 기억하겠죠. 상품을. 근데 어떤 상품을 재구매하겠어? 만족시키고 exceed. 초과한 것이죠. 그들의 기대치를. 거기에 만족되지 않은 거는 재구매 안 하겠죠. 이게 또 문법 문제로 출제되면 이거 remember 기억나지? to repurchase. remember이나 stop. 뒤에 투부 정사랑 동명사 목적어로 둘다올수 있는데 뜻이 변하는 것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재구매할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 미래 재구매했던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repurchasing으로 바꾸면 틀린 거야. 과거에 재구매했던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구매할 걸 기억하는 거죠. 왜냐면 will이 붙었잖아. 그 동사 will 미래에. 너무 당연한 말 계속 해주고 있죠. 전통적인 상점이라는 건 쇼핑 경험이라는 걸 pleasant, 유쾌하게 만들죠. 그들의 displays, 진열. 문맥상 여기에선 아까 과시였는데 그것들의 진열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서비스로도 그렇고. 근데 인터넷 소매상들이 구매자들을 그쵸 상품으로 이끄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상품으로. 빠른 검색과 클릭을 통해서. 6번까지도 결국에는 3번 문장의 온라인 세일즈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7번부터는 새로운 온라인 판매 방법이라는 건 제너레이트, 만들어낼 수 있거든. 수백만 달러를. 구매에 있어서 심지어 몇분 만에. 근데 이러한 방법이 바로 라이브 스트림 판매랍니다. 이거 인스타로 가끔씩 물건 판매하는 사람 있지 않냐? 나는 인스타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특히나 유명 인사들이 팔면은 거의 무슨 10분 만에 몇억의 수익이 났다고 기사에 뜨기도 하던데. 걔 누구냐? 예전에 걔 래퍼. 암리금. 이영지 말고. 이영지가 핸드폰 케이스 팔았지. 이영지 말고 그 이전에 더. 그 남자. 몸집 크네. 염따 티셔츠 팔았잖아. 그래서 염따 그만 사라고 막그 올렸다고. 염따 요즘 뭐 하나? 친구인 양. 아니 궁금해서. 그 논란이 많았죠. 그것이 호스트 있잖아. 이렇게 묶이는 거죠. 이렇게. 스트리밍은 여기서 지금 분사로서 호스트. 라이브는 여기에서 부사라고 보면 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스트림은 동사로 스트림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냥. 그것은 호스트라는 건 판매를 하는 주체죠. 그들의 쇼를 실시간으로 스트림한 호스트가 보여줄 때랍니다. 상품을. 그리고 심지어는 interactively
양방향으로 receive, and를 사이로 동사 두 개가 병렬되죠. 받자나 comment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 질문에 답변하죠. 그들의 viewers, 시청자로부터, 그쵸? 강력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거 인스타로 상품 판매하는 거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라이브로 되냐? 요즘 그 네이버 페이도 라이브로 쇼핑 가능하던데. 대시지칭하는 건 여기에서 이걸로 보면 되죠. 라이브 스트림 세븐. 만약에 그들이 상품을 좋아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즉시 사겠죠. 이커머스 전자 상거래의 피처 기능을 통해서 플랫폼에서 바로 결제 가능하잖아. 네이버 같은데. 구매자들은 뭐라고 얘기해? 경험이라는 게 혹시 이 쉼표가 뭐를 지칭하는 거야? 결과의 접속사? 대시야, 대.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거든. 소댓구문이야, 소댓구문. So A 대 주어 동사. 거기다가 A는 원인이었죠. 구매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경험이라는 게 너무나 편리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마치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 같다. 과장인데? 그쵸. 결제하려면 복잡하죠, 그래도. 이거 비유죠, 비유, 비유. 비유. 소댓구문. 이시지칭하는 건그 경험 얘기하는 거죠, 경험. 그러니까 너무 편리하죠. 한 번만 클릭하면 되니까. 그 다음. 뭔 소리냐, 도대체. 34번 질문이. 이게 심도 있게 들어가면 더 복잡하겠지만, 내가 아는 만큼만, 이거 엄청 간단하죠. 일단, 주체,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야? 이 34번 질문에서. 해겔이죠, 해겔. 정반합. 변증법. 윤리부장이었거든, 학용여고 때. 해겔. 윤리 선생님 엄청 무서웠어. 근데 이름 보고 부장을 뽑았거든? 그 출석부 보더니 나를 뽑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체는 뭐야? 지겹도록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죠. 헤겔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약간 달랐다고 얘기하는데, 헤겔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중시했어? 보편성이냐, 개인성이냐? 보편성을 중시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성을 중시했고,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전부 다야. 이게 내용이에요. 헤겔은 보편성을 중시했다는 게 전부 다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집단을 강조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2번부터 5번까지 하나로 묶어봐. 왜 해겔이 집단을 강조했는지는 이 내가 동그라미 2번부터 5번까지 묶은 데 이유가 나와. 왜 해겔이 보편성을 강조했는지. 그 해겔의 철학에서 있잖아. 비록 인터랙션, 상호작용과 인터릴레이션, 상호관계가 있긴 하거든. Between A and B. 이거 얘들아, 더 플러스 형용사인 거 알죠? 보편적인 것. 그 다음에 역시나 더 플러스 형용사. 개인적인 것 사이에서의 상호작용과 상호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보편적인 게 여전히 more priority, 더 많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거죠. 개별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해겔은 집단을 중시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보편적인 거. 보편성? 해겔에게 개인은 구별되지가 않았답니다. 이성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다 똑같아. 별로 구별되는 존재가 아닌 거야. 이거 아마 해겔이 쓴 철학서 아닐까요? Philosophy of Light. 여기에서 해결이 뭐를 강조했는지 알아? Particularity, 특수성. 특수성과 universality, 보편성을 둘다 강조하긴 했어. 얘는 그냥 외워, as followed. 그냥 관용표현이라고 외워. 다음과 같이 강조를 했는데, 이거 해결이 한 말이 한번 잘 들어봐. 해결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이거 해겔이 직접 한 말이야. 큰 따옴표 보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인간은, 그리고 그 인간은 perversely 별나게 행동하기도 하잖아. 니네 하나하나 관찰하면 가끔씩 왜 저래 저럴 때 있죠. 그쵸? 별나게 행동하거든. 근데 particularity 특수성을 보여주잖아. 하나하나 보면 조금씩 이상해, 해겔이 보기에는. 근데 rational
이성이라는 건 고속도로라는 거죠. 그대로 살려서 직접 그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하면 돼. 그 온위치 해석 어떻게 돼? 그리고 위치 그 고속도로 온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동을 하거든. 그리고 어떤 누구도 젠장 동그란 거를 여기서 묶으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엔드 수식해 주는 거야. 어떤 누구도 특별히 marked 표시되지 않는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온 위치를 뭘로 바꿔도 될것 같아? Where? 얘들아,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야. 무슨 고속도로야, 갑자기. 결국에 헤겔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야? 인간은 전부 다 뭐를 갖고 있어? 조금씩 이상하긴 하지만, 이성을 갖고 행동한다는 거야, 이동한다는 건. 인간 이성을 갖고 행동한다는 거야? 뭔가 특별하지 않다는 거야? 조금씩 이상하긴 하지만. 헤겔은 여기에서 뭐를 주장한 거냐면, 개인들이 differentiated, 구별될 순 있지, 서로. 어떤 측면에서? 그들의 행동의 측면에서는 구별 약간 되긴 하거든? 하지만 그들은 구별되진 않아. 어떤 측면에서? 이성의 측면에서는. 돼? 5번 문장까지 한번 똑같은 지금 말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 Specific, 특정한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reserved,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귀착돼? 보편적인 것으로 귀착된다는 거죠. 결국 얘들아, 구구절절 얘기하긴 하지만 헤겔은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써줄게. 그러면 보편성 강조. 그럼 여기에서 물어보자. 왜? 왜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뭐랑 뭐는 다를 수 있어. 두 가지의 다름이 있거든. 두 가지 단어 한번 뽑아봐. 다를 수 있는 거 관찰을 해봤더니 헤겔이 사람을 2번이랑 5번 쭉 봤을 때 행동 첫 번째 행동 act perversely잖아. 별나게 행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행동은 다르고 또 뭐도 다를 수 있어. 생각은 다를 수 있죠. 5번 문장의 specific thoughts 돼? 그러니까 행동과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무엇이 있기에? 이성이 있기에 보편적이라는 거죠. 빨간색 펜으로. 이성, rational. 윤리와 사생활 때도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걸 영어로 써놨으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얘들아, 이거 해결의 MBTI 뭐야? TIF요? T죠. 그러니까 이성을 엄청 중시한 사람이야. 해결 같은 경우에는 응? 이성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한 사람이죠. 6번 문장 들어간다. 6번 문장. 대세에서 빨간색으로 네모가로 열게. 해결 심드 투. 그 다음에 지금 이 벗이랑 병렬되는 거 뭐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주어. He treats. 여기서 다 닫을게. 됭? 그럼 where is부터 무슨 괄호로 묶어왔어? 세모죠. 그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헤겔이 집중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의 Philosophy of Right를 읽어봤더니 헤겔이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개별성에, 개인적인 것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는 미묘하게 보편적인 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다루었다는 거야. 결국엔 보편적인 게 1순위다. 헤겔의 입장에서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간주동사. 개인들을 프라이머리, 1차적인 실체로 보았죠. 엔드 뒤쪽으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다시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보편적인 것을 세컨더리, 부차적인, 2차적인. 부차적인 걸로 보았죠. 부차적인 실체. 세모가로 닫고. 이해되지, 그러면. 그렇게 할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강조했잖아. 보편적인 것을 subordinate, 부수적인 것으로 강조한 거죠. 개인에게, 해결과는 대조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헤겔은 보편성을 강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개별성을 강조한 거죠. 근데 캐릭터만 봐도 아리스토텔레스 맨날 아고라 광장에서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인데 당연히 개인을 중시했겠지. 우매한 시민을 일깨워야 되는데 보편성을 강조하지 않았겠어 당연히. 주제문은 6번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이해한 거야? 단어를 정리하자. 프레젠트. 프레젠트 형용사 뜻으로 뭐야? 프레젠트, 퓨처. 현재의. 그쵸? 현재의. 그 다음에 동사 뜻으로 제시하다라는 뜻 있잖아. 제시하다 뭐 제시하다. 그 다음에 여기 re를 써. re present. 그럼 얘들아 present에 현재의라는 뜻 있잖아. 현재의 뭐 존재하는 이런 뜻이 있는데 존재하는 걸 다시 표현하는 거잖아. represent라는 걸. represent라는 건 현재 존재하는까지 쓸게. 너무 따닥 붙였었나? 괜찮아. 너네 머릿속에 다 들어갈 거니까 필기는 이쁘게 할 필요 없어. 자기가 알아보기만 하면 되거든. 한줄 정리할 땐 이쁘게 좀 써라. 응? 못 알아봐. 그럼 얘들아 존재하는 걸 다시 표현하는 거니까 이게 표현하다가 되는 거야. 표현하다. 그 다음에 보여주다. 그러면 명사로 레 프레젠테이션. 얘는 그래서 엄청 중요하거든. 왜냐면 뒤에 한 번 더 나오는 거 알지? 이 지문. 표, 현. 표, 상. 상, 징이 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이 35번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얘들아 언어라는 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냐 없냐. 반영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이게 되게 철학적인 거거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면 도움이 되는 그 개념을 알려줄게. 빨간색 펜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잖아.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석해도 된다. 탈근대주의인데 근대주의의 핵심인 이성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에서 잘못 그냥 하자. 근본적인 회의를 쏘리 주의에 그러니까 이성 중심의 회의를 느끼는 거야. 과연 이성이라는 게 옳을까? 전부 다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이성에. 얘들아 이성 중심주의 있잖아. 이성을 중시했던 헤겔이랑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시했던 게 결국엔 말이잖아. 말. 말로 논리를 펼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근대주의니까 그 언어에 물음표를 던지는 거야.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가? 반영할 수 없다라고 믿은 거다. 그걸 얘기하는 게 1번부터 5번까지라고 생각하면 돼. 1번부터 5번 문장. 묶어. 그 언어 자체에 물음표를 던지는 거거든? 지금 이 물통 안에 들어있는 게 물이잖아. 그럼 그 물이라는 월드 있죠? 기호 있지? 물이라는 우리가 쓰는 한글 기호라는 게 부호잖아. signifier, 기표거든, 표시하는 거.
거기 한번 봐봐. 3번 문장의 세 번째 줄 보여? Between A and B 찾았어. 3번 문장의 세 번째 줄. The world. 오른쪽으로 더 signifier 찾았어? signify가 의미하다잖아. 즉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 물, 이 물, 이 기호 있지. 이거 이게 이 현실의 이 물통 안에 있는 물이랑 물을 의미할 수 있냐는 거야. 이 사람들이 보기엔 이 글쓴이가 설명하는 걸로 보기엔 그럴 수 없다는 거거든. 그럴 수 없다고. 이걸 이해해야 되거든. 뒤로 가면 100% 이해 못해 이미 이 짐은. 하지만 중심 내용은 그거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하나 있죠. Branches, 분파죠. 원래 가지잖아.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분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도 어떤 영역에서 이성 중심을 탈피할 건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그 분파 중에 하나가 뭐를 살펴봤냐면 언어의 구조를 살펴본 거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본 거죠. 언어를, 언어를. 일시지칭하는 건 그 언어의 구조? 구조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시지칭하는 건 structure?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 일시지칭 그것은 2번 문장 이의를 제기했죠. 가정에. 어떤 가정이냐면 언어라는 게 precisely 정확하게 사용될 수가 있냐. represent reality 현실이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이러한 가정에 이의를 제기했답니다. 이 시스템하는 게 뭘까? 누가 이의를 제기한 거야? 이 데디아에? 원? 원? 얘들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창하는 여러 갈래 중에 하나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한 분파가 언어가 과연 현실을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던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유주도 관련 표현 3개 중에 하나죠.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그 의미 있죠. Words 단어의 의미라는 게 모호하거든. 단어라는 게 오직 사인, 기호잖아. 기호 그냥. 혹은 labels 부호잖아. 부호 표호라고 하면 니네 못 알아듣잖아. 부호잖아. 그 개념에 주어지는 개념이라는 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의미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세모가로 닫을게. 그리고 그러므로 어떤 necessary는 여기서 필연적인 어떤 필연적인 correspondence 상응이 없다는 거죠. between A and B 사이에 그 단어와 의미 사이에 동격으로 즉 signifier 의미하는 것과 더 플러스 형용사도 다시 한번 의미되는 것 사이에 이제 4번부터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거든. 얘들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 문장에 그 탈근대주의의 분파 중에 원 하나라고 생각해. 나 언어에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물이지. 야 이거 물이야? 이거 밀이라고 멀 멀이라고 이름 지어도 우리가 합의하면은 이거 의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지 기표랑 기의 사이에는 필연적인 상응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합의를 했을 뿐이지. 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4번 문장부터 보면 그 기호 즉 단어의 사용 있잖아. 그리고 그것의 의미의 사용이라는 게 very 다양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를 수 있다는 거야. 말의 사용이 무엇에 따라서?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 말이라는 게 다르게 사용될 수 있잖아. 인위치도 계속적 용법을 해석하면 돼. 그리고 그 문맥 안에서 혹은 흐름 안에서 흐름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다. 그 흐름 안에서 그것들이 사용이 되거든.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로 보면 될 것 같냐? 뭐가 사용되는 거야? 사인스로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 말이 사용이 되잖아, 단어가. 그러면서 뭘로 이어질 수 있어? leading to 인과관계 동사, 뭘로 야기할 수 있어? deconstructing text? 문맥을 해체하는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거든. 그쵸?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것의 근본 드러내면서
이거 동사 처리하면 되겠다. 드러내면서 그것의 근본에 있는 인컨시스턴시, 불일치성을. 3번 형광펜. 빈칸.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한 분파에 의하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100%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야. 어느 정도 불일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 맞지 않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5번, reality.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있지, 현실. 지금 현실. 현실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우리의 사고, 우리 신체를 기준으로 안에 있는 사고 밖에 존재하잖아. 그리고 젠장. 이거 취소, 취소, 취소. 지워. 이거 없어도 되는 문장이잖아. 그쵸? 맞지? 문장 제거지. 6번. 이러한 접근법? 이러한 접근법이 뭔지 물어볼게. 6번이랑 7번은 이제 중요 토픽이 매체거든, 매체. 이러한 접근법이라는 게 적용이 될수 있답니다. 모든 형태의 representation, 표현, 표상에. 예를 들면 표현의 상징이 뭐 있어? 표현의 형태가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영어가 될수 있고 기타 등등이 될수 있죠. 근데 이것들이 뭐한 거야? 추가되거나 대안적인 의미를 얻은 것들이거든. 무엇에 의해서? overlaying, 덧씌움으로 인해서. 이거 계속해서 뒤에 나온다. 이 reference to 얘뜻 무엇무엇에 대한 언급이잖아. 언급 이전의 사용에 대한 언급으로. 여기서 이런 접근법이라는 게 모든 형태의 표상에 혹은 표현에 적용될 수 있다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뭐냐? 지문을 봐. 나를 보지 말고 찾아. 읽고. 그래서 4번 문장이다. 4번 문장. 4번 문장. 말과 의미가 사용이 되는데 그것이 그 맥락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 설명하기가 어려워, 명시적으로. 7번 문장. 이것은 여겨질 수 있답니다. particularly, 특히나 보여질 수가 있거든, 매체상에서. 그리고 그것은 이투 가주어 진주어. 그리고 그곳에서 이 매체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 우리가 맨날 보는 유튜브나 휴대폰 안에 있는 그 매체를 통한 그런 거 보면은 뭐가 어려워? 진짜를 구별하는 게 어렵잖아. 그쵸? unreal. 비현실적인 것, 가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더 플러스 형용사 나오고 있어. unreal, 비현실적인, 가상의.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스타그램만 봐도 친구가 사진 찍어 올리면 분명 친구 얼굴 아닌데. 그쵸? 뭐가 달라. 그러니까 진짜랑 가상을 구분하기가 힘들죠. 매체 안에서는 더욱이. where? 2번 형광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매체 안에서는 모든 게 얘들아, 레프레젠테이션은 결국에 리얼리티랑 반영인 거 알겠어? 문맥상? 모든 것이 표현이잖아. 어떤 현실이 없다는 거야. 디스는 뭘까? 디스. 이것은 보여질 수 있다. 특히나 매체 안에 무엇이 보여진다는 거야? 무엇을 볼수 있다는 거야? 6번 문장이라고 봐도 되고, 6번 문장의 대시 뒤쪽이라고 봐도 될것 같긴 한데, 6번 문장이라고 볼게, 그러면. 그럼 내용을 정리하면, 1번부터 5번 문장까지 얘기하는 건, 언어는 현실을 완전히
나타낼 수 없다. inconsistency, 불일치성이 있죠. 언어는 현실을 완전히 나타낼 수 없다. 6번이랑 7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매체에는, 미디어 안에는 기호, 즉 표상만 있을 뿐이죠. 현실은 있어 없어? 없어. 현실은 없다는 거야. 36번. 이거 지구층의 형성 과정이죠. 이거 지구과학 때,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어? 나보다 더 잘 알죠? 그럼 난 해석만 해준다. 영상을 하나 찾긴 했거든? 그거 보여줄게. 왜 보여주냐면 멋있어, 영상이. 멋있어. 그래픽 장난 아니야. 그 레프레젠테이션 있지. 표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봐봐. 왜냐면 뒤에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러거든? 이거 무슨 세계를 정복, 제국주의를 하려면 지적으로 정복해야 된다.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잖아. 내가 레프레젠테이션이란 표현을 왜 잘 알고 있냐면 내가 철학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기도 하고 철학에서는 별의별 거를 다 질문하잖아. 철학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에 너네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집에 가고 싶다, 졸리다 이런 생각이 있지. 생각이랑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뭐가 더 먼저냐는 거야. 생각이 먼저 있었을까? 언어가 먼저 있었을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그런 거를 철학은 질문하거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서 거기에서 그 기위랑 기표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션을 쉽게 설명하면 내가 태초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수렵채집인이거든? 나무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어. 그랬더니 저기서 그 맘모스가 한 마리가, 맘모스는 너무 오래죠. 뭐가 지나가? 사슴이 한 마리 지나가는 거야. 그럼 현실에 사슴이 있잖아. 지금 눈앞에 현실이 있잖아. 그럼 그 현실을 보고 내가 그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인식하지. 그 다음에 말로 내뱉지. 그게 representation이라는 거야. 현실에 있는 걸 내가 인식한 다음에 represent, 다시 한번 발설해내고 표현해내는 거. 그게 represent, 그래서 representation이 되는 거거든. 현실을 인식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표현해내는 거.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좀 합당하지 않아? 현실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의사소통하려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걸 만들어낸 거지. 언어 자체가, 언어 이꼴 현실은 불가능하잖아. 우리가 최대한 아무리 소통을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언어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인지 수준 있지. 사고 수준이라는 건 결국에 너네가 갖고 있는 어휘력이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어. 언어로 정의 내리지 않으면 그만큼 많은 사고력이 불가능하다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거든. 언어라는 게 결국엔 사고를 정의한다고 말한 언어학자도 있어. 뭔 말인지 이해 되냐? 그쵸. 표현이나 표상? 더 말해지면 긴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뒤에 한번 다시 나오니까. 지구층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 지구라는 게 형성되었거든. 락키, 암석의, 메탈릭, 금속, 암석과 금속의 파편으로부터 형성이 됐거든. 솔라 시스템, 태양계에, 그쵸?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동안, 의역하면 만들어지는 동안. 데브리스, 이게 결국엔 파편이거든. 이거 단어 리스트에 잘못 나와 있는 거 눈치챘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4개월 남은. 그냥 또 외운 거 아니죠? Was swept up by. 얘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게 결국 그러면 뭐야 얘들아, 품사가.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품사. Attracted랑 swept, 과거분사 두 개가 병렬되는 거야? PP가? Swept의 원형 뭐야? Sweep. 근데 그거 과거 형태로 나와있더라. Swept.
그 암석과 금속의 파편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든? 데브리스, 파편이거든. 이게 근데 휩쓸렸죠. 초기에, 뉴클리어스? 핵에 의해서. 그리고 끌려 들어간 거죠. 하나의 덩어리로. 중력의 힘에 의해서. 이해되지? 난 그냥 해석하는 거야. 와닿지 않아, 사실. 아, 그렇구나. 뭔가 상상하면 이거야. 내 문과적 상상은 그거야. 뭔가 우주에 뭔가가 폭발이 있었어. 폭발이 있다가 그 조각들이 파편이 났는데 그 파편이 다시 한번 뭉쳐져서 한 덩어리가 됐다. 그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원래 물질이라는 건 이거 전부 다 as 뒤쪽에 있는 게 be 표현이거든.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이 형용사 두 개야. as는 이 be 표현이야. as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의 지구를 초기에 형성했던 물질은 차가웠어. outer space. 우주 공간을 outer space라고 해요.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주 공간만큼. 그 다음에 dry. 건조했어. 차갑고 건조했어. 근데 얼마만큼이나 건조했어? 먼지만큼. 혹은 먼지처럼. whatever부터는 네모가로. 근데 물과 기체라는 게 그쵸? 이렇게죠. 그 다음 동사. 뭔가 이상한데? 얘를 목적으로 봐야겠다. 이 동그란 거로 묶으면 안 돼. 아닌가? 이렇게 왔나? 이렇게. 그치? 이렇게 왔냐? 이렇게 왔어? 어떻게 왔어, 니네? 근데 월이 그거 동사인 건 확실해.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자. 이렇게 수식해 주는 식으로. 그럼 이 세미콜론 뒤쪽으로, 이 세미콜론 뒤쪽으로 whatever, water and gases.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까? 그들이 포함하고 있는 물과 기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혹은 어떤 물과 기체든지 간에 그들이 포함하고 있는,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위에 있는 원래 물질? 그러니까 원래 물질이 포함하고 있는 어떤 물이나 기체든지 간에 were locked, 갇혀 있었던 거죠. 개별적인 파편 안쪽에 화학 혼합물로서 조그만 파편 안에 물과 기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초기 파편에서. 근데 그 파편이라는 게 조인드? 모이면서 지구의 중력이라는 게 증가했겠죠? 부피가 커지면은 그래비티, 끌어당기는 힘이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larger and larger,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큰 물체를 끌어당긴 거죠. 그래서 충돌시킨 거죠. 이렇게 보면 되려나? 지구에. 아직 지구의 형태는 아닐지만 지구의 초기 형태가 덩어리가 커지면서 점점 더큰 물체를 끌어와서 이제 또 지구랑 충돌을 시킨 거죠. 이러한 증가하는 중력이라는 게 컴바인드 혼합이 되면서 뭐와 혼합이 되냐면 타임레스 끝없는 레디오액티브 디케이. 이게 원래 사실 디케이가 부패나 부식이잖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부패나 부식이지. 근데 이게 방사성 물질과 관련해서는 붕괴야. 끝없는 방사선 붕괴와 혼합하여서 물질의 방사선 붕괴죠. 예를 들면 우라늄이나 토륨과 같은.
그 증가하는 중력이라는 게 새로운 지구가 가열되도록 만든 거죠. 얼라우류 동사. 방사성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가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다, 얘들아. 지금 눈앞에 그려지죠, 지구가.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라는 게 충분히 높아졌어. 4은 여기서 의미상해줘. 많은 혼합물들이 투부정사, 못할 정도로, 분해될 정도로 혹은 녹을 정도로.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야. 방사성 붕괴 때문에 내부에서의. 그래서 뭐를 방출해? 그들의 물과 기체 안에 있었던 거 있죠. 그 파편 안에 있던 물과 기체를 이제 방출하는 거죠. 심지어는 솔리드, 단단한 물질도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 다음에 흐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한 조건에서. 혹은 그러한 상태에서. 그 분리 있죠. 밀도에 의한 분리라는 게 시작되었고, 지구라는 것은 조직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의 present, 형용사. 현재 지층의 구조로. 가장 무거운 메탈이라는 게 가라앉았죠. 중앙으로. 핵. 그 다음에 가장 가벼운 물질이라는 게 이동한 거죠. 바깥쪽으로. 멘틀. 맞냐? 저 괜찮아요? 고마워요.